안녕하세요. 야, 되게 오랜만에 보는 애들인 것 같은데. 짜잔. 손이랑 비교해도 엄청 귀여운 사이즈 비어디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모프별로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뭐 피해요? 모프요. 오늘 말을 많이 해가지고. 새네요. 귀엽죠? 얘네가 규목성이라서 사람 손에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지금 딱 엄청 애기애기한 사이즈라서 그 테이밍을 하고 싶으신 분들 데려가시면 좋을 사이즈예요. 지금 저희가 샵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 한 마리 한 마리를 놀아줄 수가 없어서 사람 손을 조금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네, 이 사이즈 때 데려가시면은 커서도 이렇게 쓰다듬었을 때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귀엽죠? 찬주 씨도 비어디 좋아하나요? 아니, 그냥 뭐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 네. 얘네가 그 바스킹 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두 개가 있어요, 전등. 그래서 왼쪽은 이제 태양 파장을 흉내, 그리고 오른쪽은 태양 열, 그러니까 따뜻하게 비춰주는 전구인데, 이렇게 방금 꺼졌다가 켜졌잖아요. 그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온도가 낮아진 건데, 여기 보시면 저희는 31도, 32도로 맞춰놨네요. 이렇게 맞춘 다음에 다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알아서 이 센서로 이렇게 32도에서 내려가면은 켜졌다가 이제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다시 꺼졌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사육장입니다. 네, 아무튼 간에 뭐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뭐 바닥재는 이렇게 코코 허스크 쓰셔도 되고, 아니면 배변 패드 같은 거를 쓰셔서 조금 깔끔하게 키워주셔도 되는데, 이게 어렸을 때 허스크를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 어린 파충류 모두 통틀어서 똑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습도를 요구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허스크를 깔아줌으로써, 이거를 저희가 그 왼쪽에 보시면 물그릇이 있는데, 물그릇에 물을 줄때 이제 조금 주변 촉촉하게끔 이렇게 부어줄 때좀 넘치도록 부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닥재가 머금고 이 친구들이 조금 더 탈피를 할 때도 도움이 되고, 이제 생활할 때도 그 이게 허스크가 마르면은 분진이 조금 있는 바닥재예요. 그렇다 보니까 막 엄청 파삭파삭하게 그렇게 유지를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물을 분무해줌으로써, 네, 조금 그래도 바닥재에 이렇게 수분을 머금을 수 있게끔 유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규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 핫존 바로 아래가 바스킨 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쐬고 있습니다. 귀엽죠? 아, 그리고 비어디를 저희가 같은 장에 여러 마리를 몰아서 놨는데, 이게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얘네들이 먹이 반응이 되게 좋은 애들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는 다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릴 때는 물어도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는데, 이제 성장해 가면서 그 이빨 힘이 조금 더 세져요. 근데 이 친구들 아가마거든요. 아가마 애들이 무는 힘이 굉장히 센 애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발가락이 잘리거나 뭐 꼬리가 잘리거나, 아니 심하면은 이제 발 한쪽이 없어질 수도 있어서, 그 처음 데려가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한 장에 한 마리씩 키워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 발이 잘려도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합사를 해주셔도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개체가 다칠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한 장에 한 마리씩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물그릇이랑 뭐 밥그릇 이렇게 하면 끝인데, 얘들이 밥그릇을 아직 인식을 못 해가지고 저희는 그냥 한 마리씩 손으로 이렇게 핀셋으로 먹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그리고 조금 커가지고 이제 밥그릇이 그 오른쪽 보시면은 세라믹 원딧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밥그릇 있거든요. 뭐 이런 거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돌로 돼 있는 원딧이 그런 걸로 이제 그냥 먹이 넣어놓으면은 요 친구들이 알아서 배고플 때 냠냠냠 막 이렇게 먹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얘네들이 발톱이 있어요. 보시면은 되게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발톱이 있거든요. 이게 발톱이 자라면은 되게 따갑고 아파요. 그리고 발톱이 그, 네, 길어졌는데 이제 손질이 안 되다 보면은 발톱이 휘어가지고 발가락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방지를 해주시려면 이제 편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판매 중인 돌이 있거든요. 그거를 깔아주신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원디쉬를 해주시면 요 친구들이 먹이를 먹을 때 알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발톱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아, 그리고 밥 먹는 거는 이제 2, 3일에 한 번씩 먹고요. 그리고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요 친구들이 주행성이라서 D3 포함 칼슘제를 주에 한 번씩 이제 먹이에 묻혀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 잡식성이라서 귀뚜라미랑 미런도 먹지만 이제 뭐 애호박, 청경채, 치커리 이런 채소들도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주에 3회니까 돌아가면서 다채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설명은 끝났어요.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비어디 저희 매장에 많이 있으니까 비어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